말씀이 뭘까? A sight. What a sight.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What a sight. 근데 글씨가 안 맞네요. What a sight. 여기가 A가 되면 와 이제 멋진 광경이다 뭐 이런 의미로 What a sight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asterisk가 star가 아니고 또 다른 게 될 수 있나? TBS도 BH는 왠지 안 어울리죠? Rude sound. What a sight. What a sight. Red bag closer. 빵 봉지를 닫는 그런 물건 내지는 그런 물체가 되겠는데 tie가 되겠네요. tie. 예, twist tie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돼 가지고 안에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들어 있는 그 빵 봉지 묶는 그거 있잖아요. twist tie 혹은 tie라고 하고요. 그럼 what a sight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13세로가 unstrained 아 그럼 spree가 맞네요. 아까 제가 shopping spree라고 말씀드렸는데 spree가 아니고 spree. Go on a shopping spree.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Go on a shopping. I'm going on a shopping spree. 뭐 이렇게 말하면 야 나 좀 물건 좀 질르러 그냥 가격표 안 보고 그냥 마음껏 지르고 오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물건을 많이 사는 거를 shopping spree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little ones가 그래도 모르겠네. 뭘까? Little ones, young ones, little ones. 모르겠는데요. Rude sound. 이제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Slip. 이렇게 slurp라는 말이 있거든요. 특히 slurp가 보통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났던 단어가 slurp였는데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입을 벌리면서 특히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를 slurp 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렇게 수프 같은 거를 갖다가 후루룩 하면서 마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slurp 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테이블 매너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 뭘까요? H 앞에 올 수 있는 말은 S나 C나 이게 와야 되는데 gobble gobble munch munch 뭐 이런 표현도 있고 munch slurp chop chop personality facet trait가 되겠네요. 아, personality facet은 trait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h가 아닌 것 같고 aa도 아니죠. 뭔가 이상해. 그러면 what a sight가 아니고 star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면 what a sight 이렇게 되나? what a sight 아닌데 그것도 그리고 slurp burp 그쵸? 트림 하는 거를 burp 한다고 그러죠? 꺽 하고 트림 하는 소리를 소리도 burp라고 명사로 할 수 있고요. 동사로 쓰면은 트림 하다가 되겠고 그러면
What a sight. WUTTA 이렇게 쓸 수도 있나? 그건 좀 너무 심한데. Burp. 그러면은 TBS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Little Ones는 Tots네요. Tots. 아 됐다 됐다. 아, 아 드디어. 아 정말 오늘은 드디어 스타일을 구기지 않고 명예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Tots는 Toddler하고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그 영유아 그런 아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tot라고도 해요. 그래서 tots라고 하고요. burp고 star이고 tbs고 shrewsbury 아 out of sight out of sight구나. that's out of sight. 그렇죠? out of sight라는 원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소리 난 대로 적은 표현인데요. 역시 아주 멋지다 뭐 이런 의미로 out of sight라고 하기도 합니다. TBS는 이것도 Turner 아까 처음에 TBS로 제가 썼었나요? TBS Turner Broadcasting 뭐 서비스인가 뭐 시스템인가 그럴 거고요. 예. 아 오늘은 드디어 그래도 해냈네요. North Wind라는 마장 타일이 있나 봐요. 마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말로 뭐라 그런지 제가 네이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종 마장 영어로는 마장이라고 발음을 보통 하고요. 마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작이네요. 예, 마작이고 마작 그 타일 중에 North Wind 뭐 북풍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찾아볼까요? 마장 tiles. 따따따따따. 자, 어이구. 1만, 2만, 3만 뭐 이런 거 숫자도 있고 북 있네요. 북, 서, 동, 남, 발, 중. 풍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중에 뭐 있나 봐요, 그렇죠? 춘 춘하 추동도 있는 것 같고 뭐 매화도 있고 매랑 북죽도 있는 것 같고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도 있나? 그건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이 뭐 별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작 타일이고요. 아까 뭐 찾아보려고 그랬죠? twists. twist 한번 찾아볼까요? hairstyle. 아, 이런 거네요. twists. 아까 그 weave도 제가 알기로 주로 이렇게 흑인 여성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twist도 역시 약간 그 흑인 여성들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weave. 그죠? weave. 정확하게 뭔지 한번 볼까요? weave.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볼게요. hair. hair weave. 그죠? artificial hair integrations. 네,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인공으로 된 가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익스텐션을 하는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흑인 여성들이 특히 많이 하는 그런 약간 직모 같은 거를 갖다가 붙여서 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gourmand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려고 했죠. gourmand. 그때 D가 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gourmand인 것 같은데 gourmand one who is excessively fond of eating and drinking
one who is heartily interested in good food and drink. 예, 그 고르메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그걸 즐기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말로 말이 있을까요? 미식가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미식가? 대식가? 대식가보다 미식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영어 의미를 봤을 때, 영어 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봤을 때 흔히 못마땅함, 대식가로 되어 있는데 미식가, 그렇죠? 대식가, 먹쇠. 다시 볼까요? Gourmand. Excessively fond of eating. 아, excessive라는 말이 있으니까 대식가도 될 수 있겠네요. 조금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고 저는 이 표현을 거의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gourmand. 예, 그리고 또 뭐 찾아보려고 그랬지? Small earring. Give me a C. 아, yells네요. Yells. 아, 이게 저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잘못 이해보다도 약간 좀 문제가 잘못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으면 Give me a C, go team 이런 식으로 따옴표가 돼 있으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뭐 take this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네. 저는 계속 그 구호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구호가 아니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와 give me a C와 go team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구호라는 의미로 그냥 yell이 나오네요. yells. 저는 실제로 그 구호의 한 종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호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왔네요. 그렇죠? D. Reese 한번 찾아볼까요? D. Reese 흑인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 여자네요. 게다가 D. Reese. 예. 짠. 아 Mudbound가 그 맞나? Mudbound. 아 잘못 생각했다. 제가 생각했던 그 Matthew McConaughey 나온 영화는 Mud고요. 그냥 Mud고 이 Mudbound는 넷플릭스에 나왔던 영화네요. 저 영화 봤어요. 영화 굉장히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인종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던 어떤 흑인 군인 전역한 군인의 얘긴데요. 추천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D. Reese고요. 그리고 뭐 찾아보려고 그랬지? 헐 한번 찾아볼까요? 선체. 그렇죠? 동체는 보통 비행기의 몸체를 동체라고 그러죠. 배는 선체가 되겠고 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참 Bird whose head doesn't make a sound. 이게 왜 wren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wren. 귀엽게 생겼네요. 귀엽네. wren인데 그래서 왜 결론적으로 doesn't make a sound. 왜 head doesn't make sound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Flower on a tree. A bird whose head doesn't make a sound is the wren. 뉴욕 타임즈 이게 나오네. 아 wordplay. 아 이 자 이 크로스워드 퍼즐에 매일마다 이 컬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담은 이 Deb Amlin이라는 이분이 매일마다 이제 칼럼을 쓰는데 직커디에 대한 설명이 아마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Very cute clue. A bird whose head doesn't make a sound is the wren, because the head we are supposed to be thinking about is the head of the word, and the W is silent.' 아 참, 당했네.
예, 여기서 말하는 head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음표가 나와 있으면은 그 중의적인 의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언어 유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head가 그 머리가 아니고 이 단어의 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단어 첫 머리가 W가 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글자가 묵음인 그런 새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약간 좀 트릭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깔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솔직히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3-4번 만에 드디어 월요일 퍼즐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월요일 퍼즐 성공률이 한 70-80% 정도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을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드디어 명예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화요일 퍼즐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실 때 영어 질문 받습니다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인 코일리.러닝컴퍼니에도 구독해주시고 또 많은 동영상 컨텐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